보급 한궁 두 개. 음량사가 팔렸고, 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안 나가네요? 어쨌든 간에 음량사 팔렸고요. 중급 정수도 하나 팔렸고요. 황돌 세 개. 보급 한궁. 보급 한궁. 빠르게 넘길게. 고급 한궁, 중급 정수, 고급 한궁, 황비, 황돌, 황돌, 황돌 이렇게 아마 올린 아이템이 전부 다 팔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전장 장고는 2.6억이네? 망했네. 승전주화를 바꾸러 가야 되나? 아, 황비랑 고급 한궁 덜 팔렸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아우, 빡세다. 육전에 아이템 올리기가 이렇게 힘든 서버입니다. 일단은 사람들 몰리면 여기 돈 어? 순식간에 떨어진다고. 자, 한 시간이 끝났고 29개. 황비 11, 백색주술 19, 고환 2, 소분정 0, 승전주화 24, 중급정수 0 이렇게 나왔네요. 든든 그 자체네. 그냥 사냥 이어서 할게. 잘 버네. 자, 일단 스탑 박아놓고요. 육전 좀 갔다 올게요. 야, 시나리오 돌고 염라는 별로야? 염라 별로예요. 아, 못 도네. 가서 포만감 좀 채워줄라 했는데 11시, 12시 다 돼서 저걸 못하네. 어? 쑥 겁나 싸네. 아, 어, 한양은 싸구나. 아, 정령이 없어서 안 보여. 정령 하나 사자. 정령 살 돈이 아직 없어. 빌려주시면은 제가 치킨 한 마리 쏴드리거든요. 아, 이거 어려움 못 깰 것 같은데. 아, 이거 한 중급까지는 깰 것 같은데 어려움도 깰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주박 있지 않음? 아, 주박 없어요. 주박 없어도 중급 정도는 깰 것 같긴 한데. 아, 영의 금화. 시나리오에서 뭐 나와요? 시간의 금화요. 아니, 시간의 금화가 아니고 영웅의 금화요. 중급까지는 개껌이네. 아, 뭐야. 아... 될라나? 되겠지? 어, 생각보다 호선 진짜 세네. 잠깐만. 피900 가는데? 아, 쉣. 데미지 17 들어가는데? 하하하하. 귀엽노. 아. 아.
그냥 중급으로 할까 계열받네. 아 주박 개마렵네. 제발. 아 1400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죽이냐. 피리를 불어라 오바나. 피리를 불어라. 데미지 10G 들어가네. 아, 왜 잡지를 못하니. 아유 그냥 중급 난이도 깨야겠네. 못 깨겠다 야. 좋구요. 아 금화 하나 먹은 것 같은데. 거보 좀 팔까요? 아니 다섯 마리겠다. 다섯 마리. 어 한 번에 줄게. 너무 고맙고. 저는 뉴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챙겨줄게. 이런 것도 이런 건 본캐한테 파는 거 같지 않아? 아 본캐한테 파는 것도 와 씨 부럽네. 오케이. 자 그래서 2500만원 벌었고요. 2008이면은 250 음량사 살만하지 않음. 아니 도발부가 끝났어. 도발부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도핑 싹 사라졌네. 어 도발부를 뭐 사야 돼요. 이게 정답이야. 자 도발부 30일짜리가 2.5억이네요 이게 최저가네요. 도발부 한 달짜리 사가지고 바로 사용해주도록 합니다. 도발부 없이는 사냥이란 걸 못하기 때문에 도발부는 무조건 사줘야 돼요. 도발부 사서 바로 도핑해주고요. 이거 필수입니다.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팔아. 일단 팔아. 야 팔리면 대박. 18만원에만 팔려도 개이득인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판이네요. 이번 판으로 수익 측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112 빼기 29고요 도발부는 고정이 아닐걸요? 예. 139에 올릴까요? 139 정도면은 내일 접속할 때쯤에 다 팔릴 것 같은데. 3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내일은 말레음영사를 영웅이 팔 수 있게 돈을 모아야겠네요. 아마 지금 들고 있는 아이템이 전부 다 팔렸다는 전제하에 한 2.5억 정도 전장 잔고가 찰 것 같거든요. 2.5억 차면은 내일 한 5000만원 정도만 더 벌면 될 것 같네요. 아 승전주화 다 팔면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승전주화 팔러 가볼까? 무투장 가볼까? 아 우호도 살살 녹는다 미치겠네. 아 떴다 암 걸리는 줄 알았어. 아. 야 반개탕 156개? 봉인파 34개? 오. 아, 거의 알파고. 아이템 올리는 건 공짜니까 98만원에 올려보도록 합시다. 3000만원이네요. 팔리면 개이득이고. 13만원 올리면 팔리겠구만. 팔릴지 안 팔릴지 내일 대봐야 알겠지만, 일단 아이템 판매 이렇게 하고, 고급 상구 내일 팔렸고, 달달하고. 우리 서브는 공파 120 돌파했던데.